디미니시 7 코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F# 디미니시 7으로 제가 세 가지 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4번 줄을 근음으로 한 첫 번째 폼. 4번 줄 4프렛이 바로 F#이죠. 그럼 이런 폼이 됩니다. 1, 2, 3, 4번 줄만 사용한. 자, 코드 폼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셔서 코드 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되고요. 두 번째 폼은 5번 줄을 근음으로 한 EFF#. 이렇게 돼요. 1번 줄과 6번 줄은 사용하지 않죠. 그래서 2, 3, 4, 2, 3, 4, 5번 줄까지. 5번 줄을 근음으로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 펌, 6번 줄을 근음으로 한 F샵 여기 있죠. 6번 줄 2프렛. 자, 여기는 1번 손가락으로 자, 2, 3, 4번 줄 1프렛을 동시에 눌러요. 세 줄을.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근음 누르고,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프렛을 누릅니다. 그래서 사용하는 줄은 6번 줄 그리고 2, 3, 4번 줄 이렇게 돼요. 자, 다시 한번 4번 줄을 근음으로 한 F# 디미니시 7, 그리고 5번 줄은 몇 프렛이죠? 9프렛이죠. 근음이 9프렛, 5번 줄 9프렛. 자, 소리가 똑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6번 줄 근음으로 한 6번 줄 2프렛 F#이죠. 이렇게 세 가지 폼이 있습니다.